순인의 역임서입니다. 이번 시간은 염소 한자 속담입니다. 제목은 저양촉번입니다. 순양이 무엇이든지 뿔로 받기를 좋아하여 울타리를 받다가 뿔이 걸려 꼼짝도 못한다는 뜻인데, 사람의 진태가 자유롭지 못하게 됨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숫양저자고요. 이게 숫과 점소를 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저양 촉은 촉각할 때 닿을 촉, 그 다음에 번, 우거질 번입니다. 숫양이 숫양이 우거진 우거짐 울타리를 뭐 오질 뻔인데, 울타리를 받다가 뿔이 걸려 꼼짝을 못한다. 한자를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숫, 이거는 젖자는 그냥 숫양이고, 양양은 똑같을 것 같고, 다, 다을 촉. 우거질 번, 고울 이런 피, 우거지다, 붙다, 늘다. 촉번, 촉번이라는 뜻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양 촉번, 숫양이 무엇인지 뿔로 받기를 좋아해요. 이거는 뭐 일단 없으니까 빼고, 울타리를 받다가 뿔이 걸려 꼼짝도 못한다. 사람의 진태가 자유롭지 못하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한번 외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숫양이 촉번, 그러면 이게 울타리나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하면은 우거진 울타리 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하여간에 사람의 진태가 자유롭지 못하게 됨을 이루는 말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